건강한 영혼을 위한 70가지 이야기. 상처와 사랑. 만약 내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. 그대가 상처를 받고 얼마나 아파했을까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. 그대가 그 상처로 인하여 분별심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. 마음의 상처는 오로지 사람의 사랑으로만 나을 수 있기에 그대에게 사랑을 전합니다. 이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받고 빨리 나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. 그대에게 사랑을 전합니다.